다음과 모음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바다 사자가 봤어요. 예사 소리, 그지? 된 소리는 빠따 싸짜까가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거센 소리는 그지? 자, 모음 볼게요. 단모음은 10개예요. 아오, 오우, 으이, 그지? 뭐 이렇게. 이에에 외위, 그죠? 이중모음이에요. 자, 단모음은 입술 모양, 혀 위치, 입술 모양이 안 바뀌어. 입술 모양도 바뀌고 혀의 위치가 바뀌어, 발음하다가. 응? 걔가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 보고. 전설, 후설이 있고요. 고중저 모음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원순 모형하고 모음하고 평순 모음이 있어요. 원순은 뭐요? 입술이 원. 원 모양이야. 입술 순자야.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오 해봐. 오. 그지? 우. 그지? 근데 아 해봐. 이. 이 해봐. 으, 이. 특히 이, 그지? 입술이 어떻게 돼요? 납작해지죠? 응? 그래서, 우가 들어가 있는 애들. 오랑 우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그죠? 원순, 평순, 모음.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죠. 10개요. 그 다음에 전설 모음. 이것도 10개죠.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아니, 그러니까 혀가 앞쪽이냐, 아니면 뒤쪽이냐라는 거예요. 이에 왜 위, 해구, 으어와 우. 이게 갑자기 혀가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껴요. 이에에 외 위. 어, 갑자기 쑥 들어가죠? 그죠? 앞쪽이냐, 뒤쪽이냐, 전설이냐, 후설이냐. 동그랗냐, 안 동그랗냐, 앞이냐, 뒤냐. 자, 혀의 고도가 있어요. 혀의 높이. 이위, 으, 우. 이게 높은 거예요. 중간에 헷갈리니까 갑자기 이걸 저 모음을 해볼게요. 에, 아. 아, 혀가 깔려요. 밑으로 깔려요. 고모음, 저 모음이 있다. 우리는 이 여섯 가지를 지금 봤어요. 뭐요? 혀의 높이, 그 다음에 앞, 앞뒤 위치, 그지? 앞뒤 위치, 그 다음에 입술 모양 동그라냐, 안 동그라냐, 그게 요 표에 다 들어갔다. 이게 모음 삼각도예요.
제목만. 모음삼각도. 자, 우리 어떻게 보는 거야? 이쪽에 있는 게 전설, 이쪽에 있는 게 후설. 전설, 후설 다섯 개씩 나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중저예요. 고중저. 어? 고중저. 고가, 뭐예요? 이위으우로 되어 있죠? 이위으우로 되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중모음이 에외어우우. 에외어우. 그죠? 에어. 어자가 좀 밑에 고음삼각도에서 여기로 하나 더 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모음이 뭐예요? 두개 났네요. 그죠? 에, 아가 있네요. 두개다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보면 되느냐? 고중조 전후로 나갔네. 그쵸? 그 다음에 원수, 이게 원장님이 해놓은 게이 초록색이 원순이네요. 오우, 오우, 그지? 오우, 외위, 그지? 맞죠? 오우, 외위. 요게 원순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평순이에요. 그죠? 아, 여기 다 들어가 있구나. 그지? 봤어요. 아무튼, 이걸 여섯 가지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 표를 하나 외우는 게 훨씬 빠를 거 같아요. 맞지? 하나, 둘, 셋, 네개 점을 찍고,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개 점이지. 네개 점이지. 맞아요? 가운데다가 윗자를 놓을 뿐이야. 맞아? 하나, 둘, 셋, 네개 놓고, 하나, 둘, 셋, 네개 놓고, 그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놨어요. 그러면 총몇 개예요, 이게? 아홉 개 찍은 거죠? 아홉 개. 이 가운데다가 외자를 찍어 놨어요. 왜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그죠? 이위, 으, 우가 돼요. 여기는 오예요, 오. 여기는 뭐예요? 왜였어요, 왜. 그지? 왜였어요? 요거는 뭐였어요? 에예요, 에. 이거는 에, 요거는 아, 그 다음에 요건 어가 될 거예요. 그죠? 요, 다섯 개 나눠요. 요렇게 다섯 개는 뭐예요? 요것이 왼쪽에 있는 건 전설, 여기는 후설이 될 거예요. 높이로 고, 저가 뭐예요? 저가. 고중저. 저가 이 밑에 아랑 애가 저고, 요 가운데 네 개가 어까지, 그지? 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순하고, 원순은 쉽죠? 오우, 그지? 오우 들어가 있는 얘네 개가 원순이고, 나머지는 평순이었어요. 그죠? 됐어요. 맞죠? 원순이 오우가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건 평순하고 원순은 하기가 쉬워요. 그죠? 뭐가 어려워? 고중저랑 전설 후설이에요. 전설 후설. 그죠? 에이, 요거 우와, 얘네들은 한쪽에 모여 있네. 좀 쉽네. 그죠? 후설 모음이 아, 어, 우, 오잖아. 아오, 우, 으. 그지? 후설이잖아. 외우기 쉽네요. 그죠?
후설 전설도 외우기 쉽네요. 그지? 맞죠? 문제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 자음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목청이 울리냐, 목소리의 세기, 소리가 나는 위치, 소리의 성질. 자음이야, 자음. 모음이 아니야. 자음의 분류 기준은 뭐였어요? 위치, 성질, 울리냐, 안 어울리냐. 그지? 위치, 성질, 그지? 세기. 그죠? 세기에 따라서 예사 소리, 뭐, 얘가 세기야, 세기. 그지? 따라서 모양은 아니에요. 모음 때 있었잖아요. 그지? 발음할 때이 목청이 울리는 자음. 목청이 울린다. 히읗이었죠? 목청 소리. 히읗. 답은 뭘까요? 미안해요. 목청이 울리는 자음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울림소리에 안 울림소리, 미안해요. 이 목청 소리가 아니라, 그지? 이 목청 소리가 아니라, 목청의 울림에 따른 거는, 그죠? 울림 안 울림이에요. 그죠? 그쵸? 나라 마음이었어요. 나라 마음. 나라 마음이 울림소리였어요. 다시 한번. 울리는 거 이게 아니라 나라 마음인데 그죠? 요게 뭐예요? 울림에서도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음이라고 그랬어요. 포함되지 않는 단어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나라 할때 있어요, 없어요? 이 있죠, 그죠? 니은 있죠, 그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 얘도 있어요, 그죠? 얘도 있고요, 그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그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그죠? 있는데 회식에는 히읗 아니에요. 시읗 아니에요. 기역 아니에요. 답은 4번이네요. 회식의 자음은 이세 개인데요. 나라 마음이 없어요. 그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요. 코로. 나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게 나라 마음 중에서 비음이에요. 콧소리예요. 울림소리 중 비음. 흐름 소리 유음이에요. 리을하고 나 마음이에요. 나 마음. 그지? 얘는 나라 마음이 아니라 나 마음이에요. 그죠? 비음이죠? 응? 유음이 아니라 나 마음. 1번이 탁 보여요. 그죠? 나 마음.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바다사자가, 그죠? 바다사자가가 뭐예요? 예사소리라고 그러죠? 예사소리, 그죠? 빠따사자가, 그죠? 이거 뭐예요? 얘는 된소리, 그죠? 된소리, 요거 뭐 있다 그래서 초코파티. 초코파티예요.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좀 그런데 좀 되게 유치한데, 그지?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야 되겠어? 이렇게 서라도 외워야 되겠죠? 할수 없어.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인데요. 틀린 것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떻게? 고중저로 나누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내는 방법은 뭐예요? 자음이죠. 맞아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 전설, 후설, 그치? 앞이냐, 뒤냐. 입술 모양, 동그라냐, 평순, 원순, 그죠? 입술 모양. 그죠? 답은 2번이네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 자음이요.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단 모음이에요. 우리 10개 배웠잖아. 이중 모음은 안 배웠잖아. 그지? 오늘 안 배웠어? 그지? 그렇잖아, 이거. 이거 10개. 그지? 이게 전설이잖아. 아오, 답은? 외랑 위 있던 거 기억하죠? 응? 무는 확실하고, 그지? 애가 2개 들어 있었어. 얘. 얘랑 얘가 들어 있었어. 얘에다가 또뭐 있는 거야? 이가 있고, 그지? 아, 어, 오, 우, 으가 전설이고, 얘네가 후설이에요. 답은 2번이야. 알았어? 으어아를 순서대로 발음했을 때, 으어아, 으어아, 으어아. 모음 삼각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두면 여기에다가 그려야 되는 거야? 여기가 다 점이 되는 거야? 만나는 데가? 알겠지요? 여기도 점이 되는 거야? 아, 요 점은 찍을 필요 없고 요두 개만 더 찍으면 돼. 그지? 이거 우 모양이잖아, 우. 그지? 전체적으로. 우리 한글 쓸때 이렇게 쓸거 아니야, 이게 우. 맞아? 우 모양이잖아, 그지? 우부터 시작할게요. 우 다음에 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어 다음에 아가 좋겠죠. 맞죠? 그지? 우와 썼어요. 여기다가 으씁니다. 으쓰면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이쪽 동네 요 새끼들을 뭐라고 그럴 거야? 후설. 후설 모음할 거야. 알았죠? 그리고 여기 점 하나 더 찍어야 돼. 응? 그 다음에 원순 모음 찾아볼게요. 원순은 우랑 오가 들어가는 애들이 원순이라고 그랬지? 여기가 있어. 우랑 오가 들어가요. 얘가 뭐겠어?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봐봐.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뭐 써야 되겠어? 얘를 똑같이 쓰고 위를 써주고요. 얘를 오라고 써주고 외를 써주고 그 위치에 있는 거야. 알았지? 세개 남았죠? 에두 개랑 이가 하나 남았어요. 얘 고중저잖아요. 고중저. 그지? 고, 중, 저 들어갈 거예요. 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애를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어, 아 순서대로 갔지? 어, 아 여기에 대해 자, 으어와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는 건 뭐야? 다른 색깔로 으, 그지? 으, 어, 아 순서. 고, 중, 저예요. 맞아? 이거 두 개만 저야, 이거 두 개만 저야. 이거 고, 중, 저 이렇게 나와.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여기 밑에.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 알았지? 고중저로 나눈 거지. 혀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를 찾으라는 거였네요. 맞죠? 답을 읽어봐. 어렵지요?